여기는 구로 디지털 약하고 신대방역 쪽에 있는 지상 투룸이고요. 가격은 3,000원에 70입니다. 일단 작은 방은 미닫이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채광이 아주 좋네요. 작은 방. 그리고 여기 큰 방에 에어컨은 벽걸이로 큰 방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거실. 거실이 작은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소파나 TV 둘만한 구조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옵션은 아까 벽걸이 에어컨하고 세탁기 인덕션이 있고 냉장고가 없습니다.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가 냉장고 자리가 될 것 같네요. 신발장은 여기 있고요.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은 투룸 크기의 화장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룸을 보시는 분들은 냉장고가 큰 게 있으신 분들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여기까지 냉장고 자리 길을 한번 재볼게요. 1m 10 정도 나오네요. 여기서 냉장고를 이렇게 둘 수 있는 자리가 1m 10이 나오고 만약에 냉장고를 이렇게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둔다면 이쪽 한쪽을 가린다면 뭐 충분히 큰 냉장고도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. 근데 요 창문을 가리기 싫다 하면 요쪽으로 둬야겠네요.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구조가 TV 소파 놓을 구조는 안 나오죠. 구조가 그리고 작은 방은 2m 80 이고 그리고 여기는 2m 20, 요렇게가 2m 80, 요렇게가 2m 20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런 곳은 각방을 쓰는 분보다는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요런 방은 옷방으로들 많이 하시죠. 그리고 큰 방은 일단 여기서 저기까지는 3m 20이 나옵니다. 3m 20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쪽도 3m 20이네요. 3m 20, 3m 20 이니까 만약에 내가 장롱이 큰 게 있다 하신 분들은 요거 치수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불을 끄고 싱크대는 조금 작네요. 투룸 싱크대 쪽은 조금 작은 편이긴 하고요. 채광은 불을 다 꺼도 일단 이쪽은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나는 거실에 TV 소파를 둬야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구조가 안 나올 것 같고요.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. 이게 3000에 70에 따로 관리비가 없어요. 인터넷이나 이런 거 포함 안 돼 있고 공과금 따로 인터넷 따로입니다. 다른 집들 투룸이 이 정도면 관리비 8만원에 뭐 인터넷하고 유선 포함인데 차라리 여기는 그런 관리비 자체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